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한국의 개모임이 세계 유수의 언론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우정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비밀, 저축 모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한국인의 개모임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개모임을 소리나는 대로 개모임이라고 적고 저축 모임, 세이빙 그룹으로 번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컬처인 유화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독특한 개모임 문화를 조명해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보도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우정을 돈독하게 유지하는 한국인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개모임 문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개모임 현상을 한국인의 독특한 신뢰 문화라고 소개하면서 개모임이 단순한 금전적 거래를 넘어 우정과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로 개모임을 문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네. 기사에서 개모임은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개모임이라고 표기됐고요. 네. 영어로는 Saving Group이라고 번역해 미래 지출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일컫는 한국식 용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 개모임 때문에 그 피해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 개모임이 한국인들의 강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로 소개됐다니 좀 의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신뢰 문화를 중심으로 개모임 현상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네. 한국의 개모임 문화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돈을 각자 출자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 모임으로 개모임의 형태와 기원까지도 탐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러한 모임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신뢰 문화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실제로 개모임을 하는 사례들이 소개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실렸나요? 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휴가와 식사, 사교 활동을 위해 저축하는 개모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30대의 한국인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교사이자 현 전업주부인 32살 김모 씨의 경우 최근 1박에 미화 약 $370, 우리 돈 51만 원부터 시작하는 부산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두 친구와 함께 2박을 묵으며 호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네. 김 씨와 친구들은 개모임을 만들어 10년 넘게 꾸준히 저축을 해왔기에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전업주부로서 여행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 비용 마련에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과 여행계를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각자 매달 $13, 약 15,000원 이상을 모으기로 합의했고 네. 10년 동안 3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네, 15,000원이면 큰 부담이 없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10년 동안 또 꾸준히 네. 모아왔다는 거 칭찬할 네. 만합니다. 네. 네, 이들은 또한 개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가까운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1년에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며 주로 한국식 바비큐나 프라이드 치킨, 또 맥주를 즐기는 이영훈 씨의 개모임, 그리고 이 씨 어머니의 개모임 등도 소개가 됐습니다. 네. 네, 영어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고교 시절 친구들과 총 6명이 매달 5만 원씩 내는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1년에 몇 번씩 만나 삼겹살 회식을 하거나 맥주 모임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영훈 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모임을 통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인생의 중요한 행사에도 서로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뭔가 훈훈한데요. 뉴욕타임스가 근래 연이어 좀 한국 관련 집중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냉동김밥이 미국 전역을 휩쓸자 앞으로 미국인들이 피크닉 갈 때 바베큐 대신 한국 김밥 도시락을 싸야 할 것 같다라고 네네. 보도했었죠. 네. 네, 게다가 지난해에는 한국의 찜질방이었는데요. 도시 속에
작은 휴양지라고 묘사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찜질방에 대해서는 컬처인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관련 보도에서 한국계 이민 1세대들에게 찜질방은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곳이며 또 한인 2세, 3세들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는 문화 체험의 현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미국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의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장소일 뿐 아니라 한국식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찾아오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고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네. 한국 찜질방은 미국의 스타벅스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의 가장 이색적인 경험 1위로 이 보통 찜질방을 꼽는다고 하죠. 네. 이 사우나를 즐기며 한국 음식도 즐긴다는 건 체험해보지 않은 이색 적인 경험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한국 식단을 보고 음식을 주문해 한 대접 푸짐하게 담아주는 미역국이나 따로국밥을 거뜬히 먹어치우기도 하고요. 또 불가마에 들어앉아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찜질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 불가마의 효력을 체험한 미국인들이 스포츠나 액티비티를 즐기다 부상을 입고 찜질 치료차 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시 뉴욕타임스의 한국의 개모임 문화 현상 조명 보도로 돌아가 보죠. 합리적 사고를 가진 서양 사람들이 보면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협동조합 형태의 모임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사회에서 개모임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이 서구 문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공동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일은 다소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참여하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개모임 같은 공동자금 운용은 약간의 도박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이 개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한국에서 개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로 한국 특유의 교류와 신뢰 문화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서울의 한 커피숍에 가서 가방, 노트북, 신용카드와 현금이 가득 든 지갑을 자리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가도 된다라며 돌아왔을 때 그 물건이 다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바이죠. 네, 네, 이 점은 정말 뭐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크게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한국의 신뢰 문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뢰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이번 보도는 한국의 독특한 신뢰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크게 의의를 둘 수 있고요. 또 한국인의 개모임 현상이 단순한 금전적 거래를 넘어 우정과 공동체의 정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네, 아주 긍정적인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개모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실 겁니다. 저희가 속된 말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개모임이 깨졌다라는 네. 거죠. 네. 뉴욕타임스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변하거나 친구 간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렇죠. 또 더 네. 이상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이 가입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는 해당 그룹이 결정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또 뉴욕타임스는 나아가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사용해 개모임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의 사례도 소개했는데요. 모든 구성원들이 모임 회비가 어떻게 쌓이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최대 2%의 이자도 얻게 해준다고 전했습니다. 2%면 괜찮네요. 네. 네. 네, 아울러 이 모임 통장의 특징으로 사용자들이 회비를 낼 때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고 네. 모임 통장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 공지나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서비스에 개모임 통장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은 카카오톡,
또 카카오뱅크와 연동돼 이용할 수 있는 단체 모임 통장입니다. 네. 동호회, 친구 모임, 개모임 등 다수의 모임원이 하나의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고요. 모임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비, 조회, 관리, 멤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는 모임 통장을 본래 용도인 회비 관리가 아닌 커플, 부부 등 경제 공동체의 생활비 관리 용도로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생활비 지출 금액을 파악해 계획적인 소비를 돕고 또 생활비 예산 설정 시 모임 통장에서 이달의 지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네, 최근 뉴욕타임스가 집중 조명한 한국인의 독특한 개모임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는 소식 컬처인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유아정 프로듀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